요즘의 핫 트렌드는 바로 수술비 보험이에요. 각 회사마다 한도도 높고요. 그리고 보장 범위도 넓은데요. 그러면 어떤 수술비를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될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휘리르 뿅!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항상 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이 지난 5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수술비 보험 전도사로서 정말 많은 분들 가입도 시켜드렸고 사후 보상관리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엄청 많은 영상 콘텐츠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 순서와 방식, 그리고 수술비 보험 모자라신 분들은 중복해서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할 때, 혹은 조사가 나올 때 쫄지 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많은 영상은 저 보험왕 채널에 보시면은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2023년 하반기 때는 수술비 보험으로 각 A사, B사, C사 30개 회사 취급하는 저 보험왕 대리점에서는 수술비 보험으로 각 회사마다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실손보험 다음에 가장 보험금 지급 건수가 높은 바로 수술비 보험, 혹은 실손보험 다음에 가장 까다롭게 가입이 되는 바로 수술비 보험. 그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손해율도 높고 보험금 지급 건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상품을 좋게 나오지만 또 가입할 때는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본다는 겁니다. 자, 수술비 보험 가입 순서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아요. 먼저 질병, 상해 수술비 먼저 가입을 하시고요. 절제, 절단 등의 조작만 있으면 무수히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 특히 우리가 가입을 할 때는 상품 가입서에서만 보지 해당 약관은 꼼꼼히 볼 수가 없어요. 깨알 같은 글씨인데 또 생소한 단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 읽듯이 보면 매우 지루하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수술비 보험, 특히 질병 수술비 가입할 때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엄청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냉동 응고술, 전기 소작술, 체외 충격파 세석술, 이런 보장이 안 되는 회사들이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조금밖에 없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어떻게 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적은 회사 위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A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약관에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매우 많아요. 하지만 반대로 B사 같은 경우는 A사에 비해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요, 뭐뭐뭐 보상이 된다 이런 문구가 거의 없고요. 보상하지 않는 몇 가지 외에는 미용이나 검진 목적 외에는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태양권, 네, 햇빛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를 가입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종수술비를 가입을 하죠. 수술 방식과 수술 범위에 따라, 그리고 수술 부위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종부터 5종까지. 자, 회사마다 틀려요. 어디 회사는 옛날에 구수술비 보험이죠. 1종부터 5종. 또 B라는 회사는 1종부터 8종, 9종 신수술비가 보장이 되는데요. 저 보험왕이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진단비는 점차 좋아져요. 암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소외감 유사함이 일반암에 20% 탑재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소외감 진단 받으면 20%가 나가고 일반암 받으면 80% 나가고, 하지만 일반암 먼저 받으면 100% 나가고 소외감은 보상을 못 받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일반암 따로, 갑기 영재, 소외감, 그것도 각각 최초 1회 안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단비도 뇌졸증 급성만 있던 예전에 비해서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질병 코드가 많이 보장이 되는 그런 진단비가 점차 좋아지는데요.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1종, 8종, 9종 있다 보니까 십몇 년 전에 1종, 3종보다는 숫자가 더 불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보장 범위가 넓은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호종 구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매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지금 1종, 8종, 9종 같은 경우는 매회가 아닌 연간 1회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일단은 급여든 비급여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1, 8종 수술비는 일단은 비급여, 급여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공단의 의료보험 적용받은 급여분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종 같은 경우는요, 수술 방법과 부위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단은 1,8종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쉽게도 수술 코드, 약관에서 정한 수술 코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종 수술비를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그 부분에서도 1,2,3종 일단은 비관여이죠.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관여 수술 특히 1,2,3종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1종이 가입 금액이 높은 회사로 A라는 회사는 20, B라는 회사는 30, C라는 회사는 40 정도 보장이 되니까 1종 같은 경우는 우리 하지정맥류 그리고 저 보호망이 항상 누누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간단한 수술, 시술이 아무래도 1종에 포진되어 있고요. 2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용종 제거 아니면 디스크 차단 성형술 혹은 무지 외반증 이런 2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로 하는 수술비가 1,2종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종이 가입 금액 높은 쪽으로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자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엔대 수술비예요. 엔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질병 코드로 인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만 있으면 보장이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뇌, 심장 질환 쪽으로 높은 금액을 받고자 원하신 분들은 엔대 수술비 가입해도 좋을 것 같고요. 엔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 종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같이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좀 더 윤택한 그리고 높은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엔대 수술비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질병 수술비 H생명 같은 경우는 100만원 그리고 L4생명 같은 경우는 150만원 그것도 누적 안 보고 아무래도 면책기간 없이 물론 1년 감액기간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요즘에 질병수술비 한도가 높은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 보호망이 한도 높은 쪽도 좋겠지만 그 전부터 설명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약관을 보시라고 그래서 H생명이나 L4생명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약관이기 때문에 지금 질병코드 앞에 세 자리가 동일하면 동일한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연간 1회밖에 보장을 못 받지만 하지만 앞자리 질병코드 세 자리가 틀리다 예를 들어서 용종제거 했는데 D12 혹은 K63점 몇 이렇게 앞자리 세 자리가 틀리면 각각 같은 날 했어도 두 번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임신 출산 관련해서 제왕절개 요식금 치액이 보장이 되지만 질병수술비는 임신 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요식금 치액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틀어서 D사 손해보험만 유일하게 50만원 임신 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요식금 치액 매회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질병수술비는 솔직히 D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도가 50에서 30으로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한다면 한도 높은 H생명 아니면 누적 없는 L사생명으로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손해보험 쪽도 50만원, 100만원 질병수술비, 그 종수술비도 높은 한도로 보장이 되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이런 독소조항이 많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꼼꼼히 보셔라. 물론 우리 구독자 고객분들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 FC 담당 설계사의 어떤 꼼꼼하고 세밀한 능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에 보험사마다 과다 경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 요 수수비 보험 쪽으로 각 보험사마다 한도를 많이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서 가성비 보장 내용 보장 한도도 중요하지만 약관의 내용을 좀 더 매회가 되는지 생보 약관이 되는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주의해서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수술비 보험 왜 가입할까요? 중대 질환보다 더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매회 그리고 사고의 곰탕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요즘에 비급여 신의료기술 때문에 굳이 입원 안 하고 당일 통원 치료를 합니다. 그래도 높은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 가성비 하나 있는 거 하나 실속 있게 가입하시면 나중에 큰 힘이 된다.